요즘 나오는 가정용 청소기들 보면 참 희한하죠. 알아서 통도 비워주고 어떤 건 막 걸레도 빨아줍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청소기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청소기 안의 필터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참신한 제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메타보의 산업용 청소기 ASR35ACP 모델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100만원 정도에 유통이 되고 있는 프리미엄급의 집진 청소기인데 사실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들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정말 의견이 나뉩니다. 암만 페스틀 메타보 뭐 집진기가 좋다고 해봤자 마펠 못 따라간다! 막 그럽니다. 이 마펠은 또 목공 쪽에 아는 사람만 안다는 완전 명품 브랜드 아닙니까? 근데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따가 제가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무게는 16kg 정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3.5m짜리 흡입호스와 청소용 악세사리 키트들, 그리고 탱크 내부에 씌워서 사용할 수 있는 집진 비닐봉투가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습니다. 제품은 탱크 용량 35L에 1400W 출력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건식 청소용으로, 그리고 습식 청소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앞쪽에 220V 소켓에 장비를 연결해 놓으면 해당 장비를 작동시켰을 때 이 청소기가 따라 작동하도록 연동시킬 수가 있으니까 고성능 집진 장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 제품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를 알아서 이 자동으로 관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상단의 뚜껑을 열어보면 카세트 같은 형태로 모터 양쪽에 필터가 끼워져 있는데 사용을 하다가 먼지가 필터를 맞게 되면 힘있게 자동으로 탁 하면서 털어줍니다. 이게 진짜 좋은 기능인 게 사실 이건 필터 청소를 넘어서서 모터까지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청소기는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그 공기로 모터 열을 식혀주는 공냉 방식이라서 필터가 심하게 막혀버리면 모터를 식혀줄 공기가 들어오질 못하니까 모터가 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반 필터들은 이런 식으로 이 필터 하나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 모든 공기가 여기 한 곳으로만 통과할 수 있지만 이 메타보는 한 번에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방금 보셨다시피 이 프리미엄 제품들이 사용하는 양면에 필터가 달린 카세트 이걸 두 개를 달아서 흡입력과 모터 냉각 효과를 높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뭐 일반 가정이나 업소 같은 데서 쓸 경우에는 뭐 그 정도까지 될 일은 잘 없겠지만 목재나 이 먼지 같은 미세한 가루를 오랫동안 빨아들여야 되는 현장이나 작업장 같은 경우엔 청소기 고장 안 내려면 중간중간 작업을 멈춰서라도 필터를 자주 털어내주고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콘크리트, 시멘트 가루 같은 건 필터에 붙은 상태로 놔뒀다가 이 습기랑 결합하면서 그대로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주 털어내줘야 돼요. 근데 이건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청소기 지가 알아서 필터에 들어가는 압력과 필터를 통과한 후의 압력차를 센서로 계산을 해서 조금씩 막히기 시작한다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다다닥 털어내주니까 이 필터 털어준다고 작업을 멈출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필터를 청소해주는 방식은 바람으로 이 필터에 먼지를 떨궈주는 방식과 물리적으로 필터를 탁탁 쳐줘서 털어내는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충격을 줘서 털어내는 방식을 방금 보여드린 메타보나 힐티, 마펠 이런 브랜드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중에서는 이 메타보처럼 카세트 두 개에 사면 필터를 달아서 흡입력을 끌어올린 마펠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필터 개수에 같은 방식이다 보니까 공구부심이 있는 사용자분들 중에서는 마펠이 더 좋다! 메타보가 더 좋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 메타보나 마펠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약간의 디자인하고 색깔, 뭐 기본 구성품 같은 건 다르겠지만 독일의 청소기로 유명한 스타맥스라는 곳에서 같은 베이스의 청소기로 만들어진 거라서 성능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요. 실제로 스타맥스에서도 얘네들이랑 똑같은 청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명품 브랜드에서 만든 프리미엄 산업용 청소기니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광경입니까? 손발 오그라. 여기까지만 보시면 나는 이 시도 때도 없이 자동으로 탁탁탁 필터 털릴 때 나는 소리 이거 싫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일반 청소기처럼 끄고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점으로 보긴 힘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품의 단점은 첫 번째 캐리 핸들입니다. 이렇게 바퀴를 만들어 놓은 제품들은 웬만해선 이 캐리 핸들이 다 있던데 이건 없어요. 이 꽂을 자리는 나 있길래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국내에서는 못 구하고 해외에서는 추가 구성으로 살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좀 희한합니다. 한 곳에 놔두고 집진용으로만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현장에서 이동해가면서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거 최고급 장비에 우리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자주 열 일은 없겠지만 카세트를 교체해 주거나 아니면 습식으로 사용한 다음에 필터를 빼서 말려줘야 될 때에는 열어야 되는데 이건 꼭 동전을 꼽아서 돌려야 잠금이 풀리는 방식이라는 거, 아 이건 좀 불편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장비와 연결해서 사용하면 현장이나 작업장에서 더 빛을 발휘하는 이 메타보 산업용 청소기를 소개해드리면서 또 공부부심 강하신 여러분들의 논쟁도 한번 종식시켜드려 봤는데요. 핵심은 흡입력도 유지하고 모터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필터를 물리적으로 탈탈 털어준다는 건데 아 이거 보고만 있어도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방학이라고 공부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왜 맨날 게임만 하는 건데? 동생은 왜 또 괴롭히노? 손 똑바로 안 들어? 애들 그 방학인데 좀 실컷 놀게 놔둬라. 야 손 내려 손 내려. 나중에 지가 알아서 공부도 다 하고 숙제 다 하고 다 한다. 화좀 내지 마. 뭐? 알아서 한다고? 오빠 말 한 번 잘했다. 내가 지금 이 화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나? 맨날 급하게 약속 잡아서 나가버리고 나가면 또 늦게까지 술 먹고 들어오고 오빠는 뭐 알아서 잘하나? 어? 오빠가 전에 나 몰래 친구한테 돈 빌려줬을 때부터 그때부터 어디 나간다고 하면 그냥 불안해 죽겠다 아주 그냥. 아니 지금 왜 그 얘기가? 아니, 내 말은 이제 애가 힘들어하니까. 애들이 힘들어? 내가 힘든 건 생각 안 하나?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지 맨날 우리 집에는. 오빠 좀 같이 버리지. 청소기를 돌려봤나 냉장고를 청소해줘봤나 집에 들어오면은 누워서 핸드폰 보기 바쁘지. 누가 보면 이거 상황극이랑 착각하겠어. 다 진짜인데. 아 형님도 모르면서 내가 혼내고 있을 때 끊지 마라 그랬잖아. 오빠도 그랬잖아.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데. 라며 신나게 털리는 걸 지켜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촬영에 사용된 자동으로 털리는 메타보 ASR35ACP 산업용 청소기 한 대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었고요.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형님도 모르면서 내가 혼내고 있을 때 끊지 마라 그랬잖아. 오빠도 그랬잖아.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데. 자기는 되고 난 안 되나? 왜 실제 얘기라서 실제 이야기가 나왔음.